정말 열기를 띠면서 말이죠. 네. 경기 분위기를 돋아주고 있고요. 자, 고등부 단체전 결승전. 네.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와 마산 용마고등학교로 압축이 됐습니다. 서울성곡과 울산 강남고가 아쉽게 탈락이 됐고요. 고등학교부 단체전 결승전 경기입니다. 심판. 자, 이제 결승전 무대입니다. 단체전 결승전 심판진. 류재원 부심, 이근식 부심, 김종범 부심이 함께합니다. 이근식, 김종범 심판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청사파입니다. 자, 먼저 청사파, 경상남도 마산 용마고등학교 선수단 출전. 마산 용마고등학교 선수들 오늘 하루 쉽지 않았습니다. 8강 춘천기계공고와도 4-3, 그리고 앞선 준결승 경기 송곡고등학교와도 4-3 경기 아주 힘들게 지금 결승 무대를 밟았습니다. 손세준, 박찬호 주장, 이원준, 백민우, 서금광, 권기한, 김창현, 정진환 감독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상관입니다. 심기현 부장과 박대성 감독이 지휘합니다. 충청남도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선수단 입장. 네, 홍상관. 충청남도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선수단 출전. 네, 마산 용마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시간은 적었지만 지난 경기를 보게 되면 8강 상주공고 4-2, 준결승에서 울산 강남고를 4-1로 이기면서 강유식게 올라왔습니다. 이종, 오승민, 하성진, 이윤헌, 한진태, 주장 한건 선수고요. 박태욱 감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독 대행. 이렇게 또 결승 무대가 이루어졌는데 올 시즌 첫 대결에서도 맞붙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그 창녕 시도 대항에서 이 8강전에서 두 팀이 맞붙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가 마산 용마고등학교를 4-3으로 네. 이겼었습니다. 자, 한 번에 패배 기록을 떨고 있는 마산 용마고등학교, 승리 기록이 있는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입니다. 자, 이 황소를 어떤 팀에서 가져가게 될지요? 자, 1번 경장급 형세준, 강인환 선수의 대결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경장급에서는 지금 마산 용마고등학교 라인업이 지금 바뀌었죠. 네, 1번이 이제 손세준 선수로 바뀌었죠. 네. 천영환 선수에서요. 자, 마산중학교를 졸업한 이제 1학년 학생이 되겠습니다. 네. 자, 1학년 선수가 들어왔고, 네. 홍사파 강인환 선수는 2학년 잡채기를 쭉 듣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마산 용마고는 18회 대회 때 우승을 차지를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공주생명과학고는 19회 대회 준우승을 차지를 했었어요. 네. 준우승이 최고 성적인 공주생명고입니다. 자, 첫 번째 박터리! 박터리! 성한다! 홍사파 강민은 선수! 정말 이 전광석화라는 단어를 여기에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네. 초시계가 1초도 흐르기 전에. 자, 멋진 박터리 기술을 성공시킨 홍사파 강민은 선수입니다. 네. 0.5초. 네. 밧다리. 와, 정말 빨랐어요. 전혀 대비할 시간이 없었던 손세준. 정말 빠른데요, 강인환 네. 선수. 아직까지 주요 동작은 없지만 항상 지금 좋은 경기, 준결승에서도 승리를 팀에게 먼저 안겨줬던 선수입니다. 아, 네. 어마어마한 첫 번째 팔을 선보인 강인환 네. 선수고요. 정사파 손세준 선수 지난해 이제 마산중학교 시절에 상당히 좋은 기록을 많이 남겼었거든요. 이 청장급에서 1위를 무려 5번이나 차지했었던 이 손세준 선수인데 역시 고등학교 무대는 쉽지 않아요.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판. 손세준 선수 들어 뒤집기가 주특기이고 강인환 선수 잡채기가 주특기입니다. 일단 본인의 주특기 기술인 들어 뒤집기를 하려면 이 강인환 선수를 들어 올려야 될 텐데요. 네. 첫 번째는 이 기습적인 밧다리 한 판을 먼저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판. 손세준 강인환. 자, 자 됐어요. 들어올렸습니다. 돌려놓고. 자, 다시. 자, 앞자리. 자, 들어서. 강인환 손세준. 한 판을 마무리합니다. 손세준 1-2를 만들어놨고요. 아, 이번에는 네. 대비가 돼 있었어요. 아, 이번에는 이 강인환 선수가 잘 안 들리는데 지금 회전을 하면서 아주 변칙적으로 들배지기를 시도를 했는데 꼼짝없이 이번에는 강인환 선수가 당했습니다. 네, 자, 한 판씩 주고받으면서 1-1.
아, 손세준 선수 마산중학교 시절 당시에도 상당히 인상 깊은 경기력을 보였었는데 이 고등학교 진학해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산중학교를 졸업하고 마산 용마고등학교로 올라온 손세준 선수고요. 강민환 선수 한 판을 먼저 따냈습니다만 두 번째 판은 내줬습니다. 네. 자, 정말 살 떨리는 승부가 되겠죠. 결승전 무대. 네. 아, 지금 이승수 부장 선생님도 손과 기도를 하고 있고 네. 자, 심규환 부장 선생님도 자, 감독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두 손 모아 양팀의 승리를 네.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판입니다. 손세준 강인환. 자,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 판단 철칙이 선택을 합니다. 네. 손세준. 아, 지금 똑같은 기술을 하다가 이번에는 당했어요. 강인환 선수. 자, 첫 번째 판을 내주고 두 번째, 세 번째 판을 연달아 끌고 들어옵니다. 네. 아, 네. 오른쪽 다리 통증 호소하고 있는데요. 네. 강인환 선수. 넘어가는 과정에서 네. 지금 강인환 선수가 부상이에요. 밧다리 기술을 밧다리. 너무 무리하게 갔나 봐요. 여기에서 네, 이 부분. 대치기 밧다리 시도했던 강인환 선수인데 네. 거기서 지금 무릎이 네. 조금 아팠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테이핑을 하고 있었는데 아직 무리한 밧다리를 가다가 좀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오른 네. 무릎 쪽에 지금 무리가 왔어요. 네. 아, 손세준 선수 아. 두 번째, 세 번째 판을 연달아 네. 끌고 들어가면서 팀 분위기를 먼저 끌어올려놓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참 이 손세준 선수의 저런 세레머니들 많이 봤는데요. 어느덧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네. 네. 자, 이제 2번 소장급 75kg 이하 박찬호 선수와 이종훈 선수의 대결. 자, 주장 박찬호 선수고요. 지난해 학산배 경장급 우승을 차지했고 네. 대한체육회장기 경장급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박찬호 선수입니다. 네, 그 이외에 뭐 대통령기와 지금 인삼대에서도 2위를 차지할 만큼 이 체급의 네. 강자고요. 자, 그 전적에서는 지금 홍사파 이종훈 선수가 조금 밀릴 수밖에 없죠. 네, 아직까지 고등학교에 수요 전적이 없는 이종훈 선수인데 네. 이 8강전과 중결승 경기에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자, 2학년 학생이고요. 뒤집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선수. 그러니까 이게 여러 분야에서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게 자신 스스로 동기부여되는 것도 있지만 타인에 의해서 동기부여되는 네.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단체전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개인전이 아닌 어떤 팀들의 응원이 이게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종훈 선수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판 박찬호 이종훈. 아,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네. 경고가 먼저 나옵니다. 이종훈 선수가 먼저 경고. 자,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리 밀렸어요. 박찬호. 아, 이종훈 선수가 기술 들어가다가 오히려 밀리고 말았죠. 아, 지금 태배지기로 좀 선제 공격을 해봤는데 네. 아래쪽 그 빈틈을 박찬호 선수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마산 용마고등학교 선수단 네, 계속 분위기를 타고 있고요. 네. 여기서 여기에서 끌어당기다 힘이 더 네. 들어가지 못했죠. 들렸던 다리로 안다리 기술을 네. 자 들렸죠 오른 다리. 저 발을 빼면서 바로 안다리 기술 들어갑니다. 네. 가볍게 집어넣으면서 한 판을 가져갑니다. 물론 승부가 빨리 끝났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종훈 선수의 약간 좀 주저하는 모습이 보였었던 네. 첫 번째 판이었습니다. 자, 역시 뭐 입상 경력이 풍부한 박찬호 선수 네. 다른 기술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한 판을 먼저 앞서고 있는 박찬호 선수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판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수가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을까요? 자, 일단 뭐 하게 노련하고 빠른 박찬호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기술을
본인의 생각보다 빠르게 구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판도 살짝 좀 마무리가 아쉬웠던 게 주저하는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네. 이종훈 선수. 자, 두 번째 판. 자, 그렇습니다. 아, 들리질 않고요. 자, 다시 한번. 자, 들어오고요. 안 들리. 들리 슈도 이송. 배지기 배지기 들어왔어요. 들어야죠. 자, 그 그렇지. 박찬호. 박찬호. 아, 정말 이 다 잡은 경기를 놓쳤어요. 이종훈 선수. 거의 넘어갈 듯 했던 박찬호 선수인데요. 이종훈 선수의 공격이 먹혀들지 못합니다. 네, 아, 정말 이 방어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박찬호 네. 선수. 아, 어마어마한데요. 네. 네. 지금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가 2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권을 지금 썼습니다. 자, 네. 이 부분이죠. 이 정도면은 델베지가 완벽하게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네. 마무리가 또 아쉬웠습니다. 이종훈 선수. 찬호 선수. 네. 아, 지금 거의 넘어갔는데요. 아, 경기에 대한 집중력. 네. 박찬호 선수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바로 나야. 네. 이걸 입증하고 있는 박찬호 선수입니다. 또 주장으로서의 또 네. 본인의 목소리를 톡톡히 해줬고요. 자, 이제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마산 용마고등학교. 네. 박태호 감독 대행이 지금 선택권을 썼거든요. 아, 네. 김창인 선수와 한건 선수의 대결. 울산 강남고등학교와의 앞선 준결승 경기에서는 한건 선수가 상대의 선택권으로 선택이 됐었는데 네. 이번에는 군수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이 한건 선수를 선택을 해서 먼저 내보냈습니다. 마산 용마고의 2대0 이 흐름을 한번 끊어놓겠다라는 네. 이 전략인데요. 앞서 이제 한건 선수가 선택을 당해서 김성재 선수한테 두 판 패를 당했거든요. 네. 자, 과연 여기서 만회를 할 수 있을지. 박태욱 감독의 선택은 한건 선수였고요. 상대 김창현 선수를 불러드렸습니다. 김창현 한건 맞대기. 두 선수도 체중차가 18kg이 납니다. 또 네. 김창현 선수가 137, 한건이 119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 이 커다란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힘이 맞아. 상당히 느껴지고 있고요. 네. 자, 낮추면서 첫 번째 판! 네. 아, 네네. 네. 아. 자, 다시. 잠시만요. 네, 아, 이 시작을 안 했는데 선수들이 네. 주심의 호각에 약간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전자 호루라기를 쓰는데 네.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작을 수 있어요. 네네. 선수들이 자 들어갑니다. 시작했고요. 들배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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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홍사파 한 건의 슛! 한 건! 네. 아, 지금 한 판을 먼저 가져갑니다. 네. 선택권에서 한 건 해내는군요. 네. 아, 한 건 선수의 네. 자, 지금 보실까요? 한건 선수의 이 발가락 부분이 자. 저 다리에 걸렸는데요. 끝까지 아, 저 무릎에 끝까지 살짝 걸렸었던 네. 저 발가락 때문에 야. 승리를 할 수 있었죠. 한 팔이 먼저 가져갑니다. 만약에 저 마지막 그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저 발가락에 한번 이 상대인 김창현의 무릎을 스치지 않았다면 아마 승부가 네.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한건 선수. 팀의 주장 한건 선수입니다. 자, 한건 선수는 네. 앞선 준결승에서 본인보다 18kg 더 적게 나갔었던 이 그 선수와의 경기였었죠. 김태용 선수죠. 네. 근데 아, 이번에는 또 김성재 선수였죠. 네, 김성재 선수. 이번에는 또 반대로 본인보다 18kg 많이 나가는 네. 김창현 선수하고 또 경기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선택권은 체중이 낮은 선수가 승리를 거두는군요. 그렇게 되겠네요. 네. 자, 하지만 승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한건 선수가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아무래도 체중 차가 많이 나는 두 선수 간의 대결인데 자, 이제 두 번째 판. 올라왔고요.
힘의 대결. 네. 근데 아무래도 한건 선수가 18kg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좀 이 힘에서 밀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네. 네, 우측으로. 네. 네, 김채현 선수가 우측으로 너무 미니까 지금 이제 자세를 잡으라고 주심이 경고를 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었어요. 돌아야죠. 돌아서. 그럼. 네. 자, 내려왔습니다. 아, 방어 좋은 한 건입니다. 1차 방어에 들어왔고요. 네, 다시 한번. 자, 김창현. 아, 이미 이제 어깨를 빼앗겼어요. 김창현 네, 선수가 들배지긴 힘들고요. 자, 밀어치고 버팁니다. 자, 빠르게 잘 도망다니고 있는 한 건입니다. 중심의 중지 신호. 네. 경기장 가운데로 이동하겠습니다. 김창현 선수가 지금 힘을 많이 쏟았어요. 네, 이제 들비지기를 하기에는 삿바가 네. 많이 풀렸어요. 김창현 선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자, 한건 선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리 삿바를 조금씩 챙겨 잡고요. 자,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요. 네, 밧다리나 아니면 기습적인 밀어치기 같은 기술을 네. 하기 좋은 위치긴 한데요. 선수가 작전을 바꿨을까요? 지금 본인이 체중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네. 이 시간 버티기 들어가도 충분히 승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씨름에서는 시간이 모두 지나면 체중이 가벼운 선수가 네. 승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경기가 3초 남았고요. 네. 아, 시간이 못 흘러갑니다. 네, 황 선수가 경고가 하나씩 있는 아주 동등한 지금 입장에 있고요. 추가로 30초의 연장전이 주어지는데 이 30초의 시간이 경고가 없는 상태로 모두 끝난다면은 한건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선택권 7번을 네. 쓰고 있는 대결이고요. 자, 들배지기에서 1차 방어 들어갔어요. 네. 네. 한건 선수가 아주 잘 버텼어요. 네. 이 부분에서. 자, 삿바가 이때 조금 풀리면서 이제 들배지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김창현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힘이 많이 소진됐고요. 네, 반대로 이 한건 선수는 삿바를 많이 챙겨 잡았었고요. 이제 이 30초의 경기는 김창현 온 힘을 쏟아부어서 한 건을 이제 밀어붙일 것 같고요. 한 건은 안정적으로 그냥 시간을 좀 방어와 함께 네.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이제 경고승을 유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30초 연장 승부 김창현 한 건. 아주 조심스럽죠. 긴장되는 두 번째 판입니다. 경고는 각각 하나씩. 자, 높이 자세를 잡았고요. 야, 지금 네. 네, 자세 느껴지지 않아요. 네. 자, 들어갑니다. 아, 이제 힘 네. 쏟아 보여줘. 자, 들배치기 김천영. 들배치기에서 버텼어요. 한건 선수 버텼습니다. 한건 일단 위기는 넘겼고요. 네. 아,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자, 20초 남은 상황에서 주심의 중지 신호 경기장 중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아, 김창현 선수 지금 힘을 많이 쏟았어요. 네. 아, 이제 삿바 잡은 위치가 네. 공격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제 김창현은 아, 자, 다시 한번 잡치기. 네. 잡치기 시도. 잡치기. 자,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한건 네. 자, 끌어당깁니다. 자, 끌어당깁니다. 아, 네. 잘 받아놨습니다. 네. 10초를 남겨놓고 한건 선수 좀 전략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나가지 않는 게 한건 네. 선수 입장에서는 좋았을 텐데요. 아, 아닌가요? 지금 잠깐만 한건 선수가 여기에서 먼저 팔을 뺐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삿바는 지금 잡고 있고요. 여기에서 손이 빠졌죠. 네. 허리 삿바를 놓쳤는데요. 네, 아, 좀 경기 시간이 지난다면은 이 부분을 좀 심판의 판정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선수가 먼저 팔을 뺀 건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양 선수가 경고가 하나씩이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팔을 뺀 선수가 누구냐 이걸 가지고 심판이 판정을 하고 경고를 하나 추가적으로 먼저 팔을 뺀 선수에게 준다면 이제 경고로 인해서 승부가 네. 나게 되겠죠. 아쉽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네, 남은 시간 10초입니다.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입장에서 어떻게서든지 2점차 좀 마산육마구의 흐름을 끊어 놓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산육마구가 이 선택권마저 가져간다면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자, 한건 선수의 부담이 커집니다. 네, 자, 밀었어. 밀어치기 성공합니다. 자, 김창현 선수. 아, 쉽지 않은 승부. 네.
1대 1. 아, 지금 네. 지금 김창현 선수. 네. 있는 힘을 지금 다 쏟았죠? 네. 오히려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네. 더 지금 진진수에 비해 힘이 많이 들어 보이는 김창현 선수입니다. 자, 아, 지금 무리한 오금 당기기였어요. 네. 한 번. 네. 슬쩍 피하면서 바로 밀어치기에 역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밀렸습니다. 네. 지금 상대가 137kg이라는 사실을 한건 선수가 네. 잠깐 좀 잊어먹지 않았나. 네. 다리 당긴다고 해서 움직일 네. 김창현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네. 너무 무리수를 둔 공격이었다. 이렇게 아, 보여집니다. 한 판씩 나눠 가졌고요. 네. 1대 1. 아, 본인이 아. 패배하자마자 웃음을 보였지 않습니까? 한건 그렇죠? 선수. 네. 아차 싶었던 거죠. 네. 네. 이 기술을 왜 걸었을까라는 생각이었죠. 자, 일단 1대 1. 아직도 한 판이 남았어요. 와, 김창현 선수 들어올릴 힘이 지금 남아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한 거는 체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네, 본인 체중도 137kg인데 거기에 119kg이나 나가는 이 한건 선수와 삿발을 잡고 겨뤄야 되기 때문에 이 체력 소모가 정말 이 생각보다도 급격하게 네, 떨어지게 됩니다. 자, 김창현 선수와 한건 선수의 대결. 네. 아, 집중해야 됩니다, 두 선수. 자, 세 번째 판. 자, 당기면 드리블치기 장착이 안타리 헐코. 자, 놓쳤어요. 자, 자 다시 한번 맞췄습니다. 장착이 넘어가면서 한 골. 네. 아, 선택권 성공입니다. 한건 선수. 자, 한건 선수 네. 기뻐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중요한 점수를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 따졌습니다. 네. 자, 네. 여기까지 무너졌다면은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2대0으로 네. 앞서고 있던 용마고등학교의 흐름을 한건 주장이에요. 주장의 목소리 톡톡 해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완전히 끊어놨습니다. 자, 안타리 잡채기 버티면서 네. 끌고 아, 나가죠. 이 부분에서 넘어지는 줄 알았는데 중심 나가고, 잘 잡았고 네. 야, 끝까지 집중력 네. 네, 잡채기까지 잡채기 네. 지금 삭바 당기는 힘이 조금 약했어요. 지금 엄지손가락을 놓친 부분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아, 끌려나가면서 네. 지금 김창현 선수가 중심을 완전히 놓치고 말았죠. 네. 네. 자, 한건 선수로서는 아주 짜릿한 승부였습니다. 네. 아, 한건 선수의 어머니 같은데요. 네. 네. 자, 어렵게 하나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2대 1. 그러나 여전히 마산 용마고등학교가 앞서 있어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3번 청장급 이원정 선수와 오승민 선수의 대결. 자, 이원정 선수 2학년 학생이고요. 들배치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습니다. 중평 인삼의 청장급 3위. 그리고 오승민 선수 3학년 안따리를 주특기로. 지난 학삼배 청장급 우승을 거뒀던 오승민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작급에서는요. 두 선수 모두 뭐 준결승 경기에서는 팀에 승점을 안겨줬었던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현석 선수와 오승민 선수의 대결. 이원종의 들배지기, 오승민의 안다리 걸기. 두 선수의 주특기대로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판. 자, 첫 번째 판 패스 울렸고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서로 힘을 느끼고 있죠. 네. 자, 10초 올라갑니다. 아, 탐색전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자, 누가 먼저 들어올 것이냐. 네. 자, 들배치기. 들배치기. 안테리사 들배치기 영으로 갑니다. 돌아야 돼요. 오승민 돌아야 돼요. 빨리 돌아야 됩니다. 버티는 이원종. 이원종 맞아요. 돌아서. 자, 네, 들배치기 성공합니다. 오승민. 한 판을 먼저 가져갑니다. 네. 아, 일단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오승민 네. 선수가 한 판을 해줍니다. 자, 승부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요. 장에서 풀려났고 네. 아, 너무 오랫동안 지금 머뭇거려서 네. 이 역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드레지기를 돌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이 들었으면 빠르게 시계방향으로 회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들려있던 선수가 착지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한 판을 먼저 앞서 가보는 오승민 선수. 이제 두 번째 판. 자, 이현준 선수. 아쉽게 지금 첫 번째 판을 내주고 말았어요. 네. 지금 오히려 본인의 주특기 기술인 들배지기를 안 때리기 기술 주특기인 오승민에게 허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쪽 응원 속에서 네. 네, 서로의 팀을 계속 네, 연호하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판. 아, 네. 응원단 합창 소리가 더 높아요. 네. 네. 응원전이 펼쳐지고 자, 있어요. 자, 두 번째 판. 자,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오승민 들고 잡채기. 자, 오승민. 두 판을 모두 가져가면서 2대2가 됩니다. 역시 쉽지 않은 경기네요.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네. 오승민의 승점으로 2대2로 이제 아, 원점으로 승부를 돌려놨습니다. 승부가 팽팽하게 전개가 되고 네. 있어요. 자, 2대2. 자, 들배지기 오승민. 들었다가 잡채기로 네. 마무리. 그렇죠. 자, 들게 되면은 이 들려 있는 상대는 중심을 굉장히 낮추거든요. 안 들려 올라가기 위해서 자, 그 힘을 이용해서 잡채기를 성공시키는 오승민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 네, 감독석에서 네. 네. 자, 박태욱 감독 네. 지금 박대성 감독의 부재 중인 상황에서도 그렇죠?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네. 선수들이 온 힘을 다해서 경기를 아주 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오승민 선수는 땀을 안 흘리는데 네. 이전에 경기를 한 한건 선수는 아직 땀을 흘리네요. 네, 지금 4번 용장급으로 오죠. 네. 자, 백민호 선수와 하성진 선수의 대결. 2대0에서 2대2로 만들어놓은 공주생명고입니다. 자, 들배직을 주특기로 하는 2학년의 백민호 선수. 아직까지 주요 전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네. 하성진 선수도 아, 역시 마찬가지죠. 자, 하성진 선수 3학년 밭다리를 주특기로 합니다. 어, 지금 응원전이 멈추진 네. 않아요. 네. 네. 야. 응원에서조차 질 수 없다. 네. 양쪽에서 지금 스테레오로 계속 응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네. 우리가 먼저 놓을 수는 없다 이거죠. 네. 네.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2대2에서 다섯 번째 대결입니다. 아, 이 병원에서 이 박대성 감독 좀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네. 지금 경기 보고 있으면 안정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용장급 대결. 아, 자세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세가 좀 높아요. 네, 지금 백민 선수가 자세가 지금 높은 아, 상태죠. 이렇게 되면 경도가 나가는데요. 네, 하성진 아, 선수. 네, 하성진 선수. 잡다. 하성진 선수 경도. 상대가 들배지기 하는 선수라서 하성진 선수가 좀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자세 낮춥니다. 네.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발이 잡혀서 밀어치기. 청사파 백민호 선수. 아, 백민호 선수, 하성진 선수 밭다리 기술을 완벽하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들어오자마자 피하면서 무너진 중심 그대로 밀어치기로 마무리하면서 이제 1점을 먼저 가져갔는데요. 네. 네, 지금 밭다리 기술 들어오죠. 슬쩍 피하고 무너진 중심 네. 그대로 밀어치기. 아, 지금 힘을 역용을 네. 잘했어요. 지금 자세가 너무 나 밭다리 갈 거야라는 모습이 네. 보였었거든요. 하성진 선수. 아, 읽히고 말았습니다. 네, 완벽하게 읽혔습니다. 백민호 선수가 또 잘 읽어냈고요. 네, 아, 지금 뭐 마산 육마고등학교 네. 학부 형님들 자리에 한 분도 안 앉아 계세요. 그렇죠. 네. 아, 18회 대회 때 우승을 하고 3년 만에 다시 우승을 노리고 있는 마산 육마고등학교고요. 국산대에서는 첫 우승을 노리고 있는 공주생명고입니다. 네. 지금 뭐 관중석에서는 학부 형님들의 피켓 응원전 또 다른 관중석에서는 나머지 선수들 간의 응원전. 아주 결승전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아, 응원전. 네. 욕마고 쪽이고요. 네. 네, 또 이런 게 또 다른 센시룸의 매력이죠. 네. 자, 두 번째 판. 자, 두 번째 판. 경기는 한성진. 자, 들어갑니다. 두 번째 판. 들면지기 들었습니다. 한성진 빠르게 돌아야 돼요. 버튼이 빠르게 돌아야죠. 자, 자, 내려놓고 잡치기. 자, 또 한 번 밀어치기 하는데요. 자, 그로 당깁니다. 자, 끌어 당기면서 백민호. 자, 두 판을 모두 때리면서 3대1 앞서나가는 마산용마고등학교. 아, 동점을 만들어 놨었는데 네. 마산용마고등학교가 또 한 점 달아나네요. 아, 네. 어렵게 따라온 승부인데요, 공주생명공. 네. 자, 백민호 선수가 다시 리드를 잡아냅니다. 자, 여기서 잡채기. 네. 자세가 흐트러지는 그렇죠. 하성진 선수죠. 네, 삿발을 놓쳤어요. 네. 모두 바로 네, 5균 당기기를 성공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백민호 선수 팀이 또 한 번 달아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뭐, 네. 어마어마한 승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정진환 감독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네. 네. 자, 백민호 선수가 승리를 잡아냈고요. 자, 용사급으로 갑니다. 서금광 선수, 이윤환 선수 대결. 90kg 이하 선수들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서금광 선수 1학년 학생입니다. 네. 마산중학교를 이제 졸업했고요. 지난해 중학교부에서 시도대항 용사급. 올해 대회군요. 그렇죠. 네. 고등학교에 올라오자마자 용사급 3위를 차지한 서금광 선수입니다. 네. 자, 홍사빠 이윤환 선수. 네. 지난해 시도대학 용사 3위. 나란히 지난해와 올해 용사급 3위를 차지한 서금광과 이윤환 선수 네. 대결입니다. 자, 1학년 대 2학년 맞대결. 이윤환 선수가 2학년. 자, 첫 번째 판. 자세를 잡으면서 올라섭니다. 상당히 이윤환. 자, 이윤환 선수로서는 중요한 승부예요. 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입니다. 네. 산용마고등학교 1학년 서금광 선수가 만약 승리를 가져간다면 정말 큰 일을 해내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이윤환 선수는 이제 어떻게서든지 이 판을 막아야지 동점으로 또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성강 이윤환 네, 첫 번째 판. 자, 번쩍 들었습니다. 이윤환 빨리 들어야 되는데요. 자, 떨어뜨려놓고 네, 첫 번째 방어 성공하는 성금광. 네, 자, 지금 제 자세에서는 자, 다시 한번 자, 잡치기 밀어치기 자, 돌아서 장위입니다. 장위 장위에서도 넘어지질 않아요. 네, 넘어지질 않습니다. 네. 이미 경기가 장애 경기가 선언이 됐음에도 끝까지 공격을 놓지 않았던 이윤원과 네. 그 공격을 또 막아낸 성구영 선수. 그렇죠. 네. 경기에 대한 집중력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12초가 흘러갔고요. 자, 여기서 밀고 갑니다. 네. 아, 이분 발이 다 나갔어요. 네. 뭔가 이제 경기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자세를 잡아야 돼. 장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네. 네. 자, 상당 이윤환 선수. 자, 승부가 나질 않았습니다. 네. 12초의 공격에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았고요. 두 선수 모두 배지기가 쭉쭉기지만 지금 신장차가 이윤원 선수가 서금강에 비해 9cm가 크거든요. 그렇다면 서금강은 아무래도 이윤원의 이 배지기식, 붙이기 기술인 덮거리를 의식을 할 수밖에 없어서인지 첫 번째 판은 이윤원에 비해서 조금 소극적이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윤원 선수 서금강 선수의 이 방어가 좋다라는 것을 잠깐 이 12초가 막판에 홍사빠 이윤환 선수 경고. 아무래도 자세 잡는 조금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경고까지 받게 됐는데요. 자, 첫 번째 판.
자 갑니다. 손을 빼면서 갑니다. 서훈강. 자 삿발을 네, 간신히 잡은 서훈강. 자 이제 배지기와 잡채기 두 가지 기술을 부사 네, 배지기 자, 배지기 자 배지기 들어와, 다시 배지기 성공입니다. 등목까지 네.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서훈강 선수. 네, 둘 다 배지기가 주특기지만 이 서훈강 선수는 배지기 유형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처럼 팔을 뺀 상태에서 장기전의 형태에서 배지기를 잘 구사하고요. 이윤현 선수는 시작과 동시에 배지기를 잘 구사합니다. 네. 그래서 서훈강 선수가 팔을 빼기 전에 구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팔 뺀 상태에서 네, 배지기에 이어서 뒷무릎까지 완벽한 승부를 가져간 서훈강입니다. 1학년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뭐 경기가 주눅들지 않은 네. 과감한 이 기술 시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이제 서훈강 선수가 한 판만 더 따내면 마산 용마 고등학교의 우승으로 막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방어에 들어가야 되는 이윤현 선수인데요. 아주 중요한 승부. 이윤현 선수를 응원하는 목소리, 서금강 선수를 네. 응원하는 목소리가 번갈아가면서 계속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박자를 잘 맞추네요. 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아주 뭐 네. 주거니 받거니 그렇죠? 잘하고 네. 있습니다. 자, 이 승부 어떻게 진행이 될지요? 두 번째 판입니다. 서훈강 이윤현. 자, 두 번째 판. 자, 힘을 주면서 버티고 있어요. 자 들어갑니다. 자 잡채기 잡채기 자 조금 잡혔어요. 잡혔어요. 잡혔습니다. 자 지금 삽발 잡았고요. 자 뿌려치기 가능한데요. 자 다시 한번 안 때리기 슛. 안 때리기 안 때리기 안 때리기 안 때리기 그러나 넘어갔어요. 자 서금광 서금광의 오금 당기기가 성공을 하면서 자 4-2로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를 눌렀습니다. 마산 용마고등학교 이번 학상 김성률 장사배 3년 만에 다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경장급 개인전 결승 정상원 선수와 이준기 선수가 결승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고등부 개인전 결승전 7경기 이종민 주심, 이근식 부심, 김원식 부심이 함께하죠. 이종민 심판위원과 이근식, 김원식 심판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70kg이야 경장급 결승전. 자 경장급 결승전. 강원도 춘천 기계공고등학교 이준기 선수 입장. 네, 강원 춘천 기계공고 이준기 선수입니다. 3학년 학생이고요. 네. 자 지난해 두 번의 우승, 올해 전국 체전에서 경장 2위를 기록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앞선 경기에서 영시고등학교 심지현 선수를 누르고 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상원 선수 부산 반여고등학교 2학년 지난해 시도대항 경장 2위 올해 시도대항 경장에서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준기 선수 지난해 회장기 증평인 상대 2위 2번 정상원 선수는 올해 대한체육회장기 2위 지난해 1위와 올해 2위 두 선수 간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정사파 이준기 선수 춘천 기계공고 3학년 정상원 선수 반영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대 2학년 맞대결 신장 두 선수가 10cm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준기 선수가 10cm 크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키 작은 상대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씨름 유형을 하고 있거든요. 이준기 선수. 그렇죠. 자, 첫판. 네, 기습적으로. 네, 파고 들어가요. 정성원. 쉽지가 않죠, 지금. 돌아섭니다, 이준기. 상대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본인의 키가 더 커요. 네, 자, 쉽지 않습니다. 지금 네, 뒷무릎 잡기 시도하고 있는 이준기 선수인데요. 자, 정성원 방어 잘하고 있고요. 자,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잡혀요. 정성원, 이준기. 자, 한 판을 먼저 가져갑니다.
자, 아주 적극적인 공격 시도였죠. 네. 지금 이제 이준기 선수가 10cm 큼에도 불구하고 정상원의 아래쪽으로 지금 파고 들어가는 모습 볼 수가 네. 있죠. 자, 계속 방어에 들어왔던 네. 정상원 선수인데요. 오금쪽을 왼손으로 잡으면서 삽채기를 성공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밑으로 파고 들어간 척하다가 삽채기인데요. 예, 선수들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본인의 키가 작기 때문에 이제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씨름을 시작을 했다가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 들씨름으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네. 걸리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준기 선수 보니까 이제 뭐 신장이 많이 커서 좀 드는 씨름과 좀 잘 조화를 이루면은 상당히 좋은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판. 네. 김대한 감독, 춘천 기계공고. 네, 정상원 선수 입장에서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은 이제 잡채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데 상대방하고 좀 붙어야 되는데 이준기 선수가 키가 크거든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래쪽을 공략하기 때문에 정상원 선수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판입니다. 이준기, 정상원.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는 이준기 선수. 자, 두 번째 판 갑니다. 자, 들었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전체 뒤집혔고. 자, 이정민 주심이 판정을 하지 못해서 지금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 양쪽 감독석에서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주심의 입장에서 판단하기 힘들 때도 주심이 직접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 팔꿈치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어허. 일단 정상원 선수의 이 팔꿈치 오른쪽 팔꿈치 부분과 아, 끝 네. 네. 오, 이준기 선수. 아, 지금 이준기 선수 손가락을 네. 끝가락을 잡으면서 네. 네. 홍삼밥 팔꿈치가 다 처음 갔다. 네. 정상원 선수 팔꿈치가 닿았고 이준기 선수 경장급 우승을 차지합니다. 손가락 접는 게 신기하셨네요. 네. 정말 잘 접었어요. 네, 네.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죠. 야, 이제 소장급 결승전. 자, 백재현 선수와 이제 성동우 선수가 지금 올라와 있고요. 이제 신준호 선수가 탈락이 됐습니다. 영신고등학교 백재현 선수. 자, 먼저 대구 영신고등학교 2학년 백재현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175kg 잡채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고 지난해 소양강대 소장 3위를 차지했고요. 대통령기 소장에서도 3위 입상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성복고등학교 성동우 선수 3학년 선수가 되겠고요. 지난해 학산대 소장 3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정사빠의 백재현 선수,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이지민 선수를 준결승에서 누르고 결승전에 올라왔고요. 성동우 선수는 운호고등학교 신준호 선수를 누르고 결승 무대를 밟았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 지난해 3위권에 머물렀었던 선수들인데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최소 이제 2위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지더라도 새로운 또 본인의 커리어를 써 내려갈 두 선수 간의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자, 소재급 75kg 이하 결승전 무대. 네. 이 두 선수, 청사파 백지현 선수 잡채기 기술 주특기고요. 성동우 선수 편집 기술인데요. 예, 씨름의 유형이 이 장기전의 기술, 그리고 다양한 기술들을 아주 잘 구사하는 두 선수 간의 대결입니다. 네. 아마 앞선 경기들과는 다른 좀 새로운 기술로 승부가 날 확률도 이 두 선수 좀 있고요. 워낙에 이 다채로운 기술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볼만한 경기가 펼쳐질 그렇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판.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판. 들배지기 성공합니다. 백재현. 아, 제 예상과는 달리 과감하게 백재현 선수가 들배지기를 네. 성공시킵니다. 자, 지금 성공 선수 허벅지 쪽에 이 테이핑을 하고 있는데 아, 상태가 좀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상대의 들배지기를 할 때 이 디딤발이 저 왼다리인데 네. 허벅지 무리가 좀 큰 것 같은데요. 테이핑한 양상을 보니까 아마 뒤쪽이 햄스트링 쪽이 아닌가 싶은데 자, 여기서 예. 들배지기였고 너무 높게 올랐다. 지금 착지하는 착지. 과정에서 네, 저 허벅지에 좀 무리가 갔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들려 올라갔고요. 네. 여기서 워낙에 떨어질 때 변칙 기술을 잘 아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성동우가 팔을 빼고 장기전 형태로 갈 거라는 것을 백지현 선수가 예상을 하고 아예 초반에 그냥 강력한 들배지기로 승부수를 던졌는데 이게 유효했습니다. 네. 자, 백지현 선수가 한 팔을 먼저 가져갔고 네. 성동우 선수가 왼쪽 발에 조금 무리가 갔어요. 네, 학교 형님께서도 좀 걱정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신데 자, 성동우 선수가 과연 경기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조금스럽게 좀 보고 있는데요. 아, 일단 자, 일단 네. 나왔어요. 허벅지 쪽에 좀 아이싱을 좀 하고 나온 네. 것 같은데요. 아, 힘이 버텨줄 수 있을지가 지금 살짝 문제가 될 수 있죠. 지금 이제 허벅지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 첫 번째 판과 같은 그런 무리가 왼다리에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성동우 입장에서는 들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아, 들려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좀 승부 기술을 던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백재현을 끌고 가야 되겠고요. 백재현은 첫 번째 판과 같이 성동우를 쉽게 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판도 또 한 번 들려고 하지 않을까. 네. 들려고 하다가 기습적인 잡채기가 갈 수도 또 있습니다. 자, 백지현 성동우 두 번째 판! 자, 지금 다시 들려지기! 자, 들려지기! 잡채기! 자, 또 들어서! 아, 백지현 성공합니다. 자, 백지현 경원 두 판째! 소장급 백지현 선수의 우승입니다. 네, 고등부 무대에서 첫 번째 우승을 거머쥔 백지현 선수. 자, 끝나자마자 이 감독에게 달려가서 안겼었는데요. 네. 아, 성동우 선수 허벅지 부상 때문에 지금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 지금 아, 네.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중간단에서도 지금 힘이 네. 엇갈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청장급 결승전 무대 김민건, 유한빈 선수가 올라와 있고요. 허강 선수와 김민성 선수가 여기서 탈락이 됐고요. 80kg 청장급 결승전 80kg 이하입니다. 청장급 김민건 선수 청사파 경북 현일고등학교 2학년 김민건 선수 출전합니다. 아, 올해 대한체육회장청자에서 1위를 차지했었죠. 네, 두 번째 대회였습니다. 네. 170회 80kg 들배지기를 10kg 하고 고국중학교를 졸업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홍사빠. 자, 서울 성곡고등학교 유한빈 선수 3학년. 자, 181회 80kg 역시 들배지기를 10kg 하는 유한빈 선수, 대명 초등학교를 거쳐서 방학중학교 그리고 송곡고등학교 입학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전적이 네. 굉장히 또 화려합니다. 지난해 2위 3번 그리고 올해 진평인삼배대회에서 총장급 3위를 한번 네. 차지한 유한빈 선수입니다. 계속 우승 앞에서 가로막혔는데요. 그렇죠. 준결승까지는 지난해와 올해 잘 올라오고 있는데 아쉽게 이 결승전에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유한빈 네. 선수인데요.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한 번에 우승 경험이 있는 김민건 선수, 네. 입상 경력이 화려한 유한빈 선수. 자, 결승전 첫 번째 판. 자, 김민건, 유한빈.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판. 자, 먼저 들어가자. 수도 들어지게. 들어지게. 자, 들배지게. 자, 바탕. 아, 그러는 게 여기 넘어가요. 자, 김민건 선수가 한 판을 먼저 가져갑니다. 역시 김민건 선수 경기력 안정적이네요. 지금 키가 큰 유한빈 선수의 들배지기를 아주 잘 방어하고 역으로 본인이 들배지기. 지금 겉거리가 막 들어갔고요. 겉거리가 들어오려고 하자 배지기의 방향이 아닌 오히려 이제 반대 방향으로 상대를 넘기는 네. 아주 이 센스 만점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김민석 감독, 네. 네. 자리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올해 이제 2관왕을 노리고 있는 김민건 선수인데요. 상당히 유연성이 좋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난 김민건 네. 선수입니다. 예, 몸을 보게 돼도 뭐 이 근육이 잘
잘 발달되어 있거나 근육이 많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김민곤 선수는 예, 상당히 좀 유연함이 강점인 선수가 되겠고요. 유한빈 선수 첫 번째 판 들배지기를 하려다가 실패를 하면서 덮거리까지도 실패를 했는데요. 네. 그만큼 김민건 선수의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좀 잘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판. 자 갑니다. 자, 네, 자 들배지기 다시 한번 들배지기 빗장거리 배짱으로 김민건. 자 두 판을 연달아 따내면서 청장급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아, 확실히 상대방보다 움직임이 반박자 빠릅니다. 김민건 선수. 네. 예, 경기를 주판하는 내내 이 자, 용장급으로 갑니다. 하상훈, 김민성 선수가 올라왔고 오연섭, 이우찬 선수를 각각 꺾급 연속 올라왔습니다. 자, 먼저 청사파입니다. 85kg 이하 인천 부평고등학교 대구 영신고등학교 3학년 하상훈 선수입니다. 아, 하상훈 선수 정말 화려하죠. 지난해 5관왕 선수입니다. 지난해 1위를 5번이나 차지를 했었고요. 거의 지난해 적수가 없었는데 올해도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제주 남녕고등학교 2학년 김민성 선수 출전. 네, 반면 이제 김민성 선수 지난해는 전적이 없었지만 이제 올해 2학년이 되면서 첫 대회와 두 번째 대회 용장급 3위에 올라가는 기여부터 했습니다. 네, 상당히 성장 속도가 빠른 선수인데요. 자, 이 체급 고등부 최강자인 하상원 선수를 맞이해서 김민성 선수 2학년으로서 오늘 좀 멋진 경기를 좀 보여주셨겠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하고 싶은 기술을 과감하게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려한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네. 하상원 선수 우승 후보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네. 뭐 나이가 이제 하상원 선수가 한 학년 위이기도 하고 전적도 화려하기 때문에 네. 벌써 이 전적에서부터 오는 이 압박감이 분명히 김민성 선수에게는 있을 거거든요. 자, 이 부담감을 네. 김민성 선수가 뛰어넘을 수 있을지 한번 도전해 볼만 하죠. 네. 하상원은 틀배지기, 김민성은 잡채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준비 과정 마무리 돼 갔고요. 자, 자세가 너무 서고 있는데요. 김민성 선수 조금 낮춰야 되죠. 네. 아,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네 힘이 경고가 주어집니다. 네. 네. 지금 김민성 선수가 자세를 낮춰야 되는 이유, 하상훈 선수 들배지기가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중심이 높으면 쉽게 끌려 올라갑니다. 네. 더 낮춰야 돼요. 자, 자, 자 지금 중심에 힘이 자, 먼저 네. 들어가면서 하상훈 선수는 역시 경고. 자, 두 선수 결승전이니까 마음이 급해요. 지금 네. 중심 시작 신호 전에 자꾸. 아, 움직이거나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자, 두 선수에게 네.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이정민 주심. 그렇죠. 이제 침착하게 시작 신호를 좀 기다려달라 이런 네. 주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하상훈 선수도 그렇게 마음이 편치만은 않을 것 같은 게 지난해 5관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지난 앞선 증평인 삼배 대회에서 2위를 한번 차지하고는 아직까지 전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다시 자세를 잡고 일어납니다. 하상원 김민성. 또 자세가 좀 높대요, 김민성. 자, 첫 번째 박합니다. 자, 들배지기. 네, 김민성. 김민성. 자, 3학년 선배를 네. 들배지기로 한 판 먼저 제압. 아, 정말 이 하상훈 선수 들배지기가 강해서 이 김민성 선수 자세가 너무 높지 않나. 네. 아, 제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제 기우였었네요. 대단합니다. 자, 김민성 선수. 네, 보통 상대보다 네. 높은 자세에서 한참 높지 않습니까? 들어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자, 힘이 상당한데요. 들배지기 네. 끝까지 넘깁니다. 지난해 오관왕 선수입니다. 하상훈 선수 이렇게 네. 쉽게 질 선수가 아닌데. 김민성의 어떤 야. 빗장거리로 한 방을 노렸는데 네. 빗장거리 피하고 들배지기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김민성이었습니다. 5관왕을 들어올려서 네. 한 판을 먼저 잡아냈어요. 박현우 감독이 그냥 두 손을 네. 번쩍 쥐고 일어났는데요.
자, 제가 감독이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 네. 예상을 깨는 결과가 탄생이 될지. 자, 김민성 선수. 그러나 상대는 하상욱 선수. 한 팔을 먼저 뺏겼다고 해서 또 넘어갈 선수는 아니거든요. 오가낭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네. 기록입니다. 시즌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고 적응력, 순발력, 민첩성, 협응력 모든 이 박자들이 좀 맞아 떨어져야지 가능한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상훈 선수 매우 뛰어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김민성의 들배지기에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네. 자, 김민성 선수의 도전 정신. 네. 자, 하상훈 선수의 경력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이제 두 번째 판입니다. 하상훈 선수가 첫 번째 경기는 이 후배인 김민성을 너무 가볍게 보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막합니다. 손을 펴면서 자, 하성원. 자, 하성원. 네, 덤벼치기. 자, 덤벼치기 들어갔고요. 덤벼치기. 자, 퍼트네 김민성. 자, 퍼트네 김민성. 자, 밀어붙입니다. 아, 자, 다시 한번 퍼트요. 자, 김민성 퍼트입니다. 자, 김민성. 아, 자, 밀어붙입니다. 김민성. 하성원 밀어붙입니다. 자, 김민성. 자, 중심 잡았어요. 정상에서도 다시 한번 갑니다. 하상원. 아, 대단합니다. 네. 이 졌지만 예. 김민성의 방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야, 정말 한번 잡은 물고기 놓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네. 지금 하상훈 선수 달려들었어요. 네. 넘어질 듯 넘어질 야. 듯. 아, 이 오가낭 하상원의 공격을 정말 잘 받아냈는데 오, 아, 마지막에 그렇죠. 이 오른쪽 이 뒷무릎을 딱 잡았는데 이것까지 좀 네. 버텼거든요. 그렇죠. 여기까지 버텨요. 아, 여기에서 사실 밧다리 기술도 네. 위험했습니다. 네, 아, 이 부분에서 네. 등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위치였었거든요. 그리고 자, 이때 다리 삿발을 충분히 아, 챙겨 잡고 하상원이 네. 들어서 뒷무릎까지 네,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정말 힘겨운 많이, 네, 힘겨운 한판. 네. 정말 어려운 한판이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김민성이 하상원의 공격을 모두 미꾸라지처럼 아주 네. 쏙쏙 빠져나왔거든요. 잘 빠져나왔어요. 아마 이겼으니까 그나마 좀 네. 어느 정도 체력이 비축이 됐지 여기에서 무승부였으면 정말 하상훈 선수 기운 야. 많이 빠질 뻔했어요. 어, 세 번째 대결 지금 기대되죠? 네. 세 번째. 야, 어떻게 될지 지금 김태훈 감독도 지금 마음을 못 놓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해 이 오가낭 할 때도 저희가 네. 계속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하상훈 선수가 오가낭을 한 동안 이렇게 힘들어해 본 네.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아, 오늘 경기 한학연아래 김민성을 만나서 네. 상당히 지금 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2학년 김민성 선수. 네. 오늘 자신감이 정말 뿜뿜이죠. 네. 좀 상대적으로 좀 체력적인 소모가 오히려 좀 네. 덜 돼 보이는 김민성이에요. 자, 8시 주고받으면서 1대1 이제 세 번째 판. 자, 승부 예측이 어려운 세 번째 판입니다. 좀 높은데요. 네. 좀 더 낮춰야죠. 자, 자, 잡아 잡아갑니다. 손 빼면서. 네. 자, 잡지기로 갑니다. 네. 하상원. 역시 하상원. 아, 결국은 또 우승을 차지하는 하상원 선수. 아, 김민성 네. 선수 아쉽습니다. 아쉽지만 정말 잘 싸웠어요. 네. 네. 이 하상원을 상대로 이 정도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아, 많은 칭찬을 네. 해주고 싶죠. 네. 아. 자, 하상원 선수 올해 이제 첫 우승이 되겠고요. 네. 네. 자, 용산구 개인전 결승전 무대가 되겠습니다. 이훈원 선수와 송수빈 선수가 올라왔고요. 정택한 안윤찬 선수가 아쉽게 탈락이 됐죠. 네. 90kg이야 용산급 결승전 경기입니다. 성산파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이윤원 선수. 자, 먼저 청사파 충남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2학년 이윤원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윤원 선수 신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185에 90kg. 네. 폐지기를 두둑기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요 전적이 없습니다. 송수빈 네. 선수. 자, 성산파 충남 태양고 3학년 송수빈 선수입니다. 네, 부천고등학교 안윤찬 선수 준결승에서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175, 88kg. 자, 올해 앞선 대회였었던 칭평인삼대 용작급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뭐 전적에 있어서는 상대 이윤원 선수에 비해 좀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현환 선수와 송수빈 선수의 대결. 자, 두 선수 모두 지금 우승 경력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현환 선수는 입상 경력이 없습니다. 송수빈 선수는 2위 입상 경력이 있었죠. 바로 네. 지난 증평 인삼매 용장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용장급이었고 이제 용사급을 올린 거죠. 그렇죠. 한 체급 5kg을 올렸습니다. 우승을 했을 때 당시에는 85kg급이었고요. 자, 이유는 성수빈. 이 선수가 이 충남 지역에서 이제 씨름을 해왔던 네. 선수들 간의 대결이 되겠네요. 이윤원이 대천초 대천초 자, 들어봤죠. 자, 잡채에서 들이받치기 들이받치기 갑니다. 돌아야죠. 빨리 돌아야죠. 그러나 송수빈 송수빈 선수 준결승 때와 아주 똑같은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대치기로 갔어요. 네, 들려 올라가는 돌려 올라가서 지는 듯 했지만 이 앞선 경기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수직으로 드는 힘에서 회전하는 힘으로 바뀌는 타이밍이거든요. 네. 자, 이 부분 수직으로 힘을 쓰다가 이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묶어놓습니다. 송수빈이 어마어마한 버팀이죠. 네, 자, 저기에서 돌아갑니다. 네. 자, 이윤원 선수도 거의 지금 잡았다 싶었는데 네. 이렇게 씨름을 실제로 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네. 저기에서 왜 돌아가면서 지는지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네. 아, 지금 마지막에 그 회전하는 힘을 잡아내면서 송수빈이 대치기를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에 송수빈 선수 계속 의존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선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기술에는 빠르게 적응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게 되거든요. 이윤원 선수는 들배지기를 하는 과정에서 회전을 하기 직전에 조금 정지를 한 상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지를 해서 상대방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들배지기를 좀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급해서 이제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자, 두 판 승부 끝날지 이윤원 선수 한 판 만에 할 수 있을지. 자, 두 판째. 자, 들어갑니다. 두 판째. 손을 빼면서 갑니다. 자, 팔을 뺐고요. 자, 오금 잡혔습니다. 아, 다시 놓쳤습니다. 자, 성수빈 잡고 갑니다. 자,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송수빈. 자, 용사급 송수빈. 자,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지난해까지 주 전적이 없었던 송수빈인데 앞선 증평 인삼배 대회 2위에 오르더니 드디어 이제 한 체급 올려서 자, 고등학교에서 이제 첫 번째 우승을 가져갑니다. 네, 역사급 결승전 무대. 전병건 이희준 선수가 올라왔고요. 조선호 박보성 선수가 탈락이 됐습니다. 100kg이야 역사급 결승전 청사파 대구 능인고등학교 전병건 선수. 네, 청사파 대구 능인고등학교 2학년 전병건 선수 출전합니다. 네, 중학교부에서 강제했었던 고등학교 1학년이었었죠. 장교 조선호 선수를 준결승에서 들고 올라왔습니다. 네. 185에 102kg. 현재 능인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 선수고요. 한다복 감독이 지도합니다. 네. 자, 홍사빠 서울성곡고등학교 3학년 이희준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지금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뭐 발목이 상태가 좀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용신고등학교 박보성 선수와의 경기에서 발목 부상이 있는 듯 했었는데요. 네. 자, 180에 그렇죠. 180에 100kg 아직까지 주요 전적은 없는 이희준 선수. 또 2학년과 3학년 간의 대결이 펼쳐집니다. 전명건 이희준. 5cm 신장이 더 큰 전명건 선수고요. 체중도 2kg이 더 많습니다. 네, 전명건은 올해 두 번째 대회에 있었던 대한체육회장기 역사급에서 3위를 이미 차지한 바 있고요. 이준 선수는 아쉽지만 아직까지 주요 전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명건 선수는 완벽한 인파이터 스타일입니다. 시작과 동시에 이제 들배지기.
이희준 선수는 팔을 빼고 장기전 형태로 가서 이제 변칙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뿌려치기를 잘 구사하는 선수인데요. 네. 시작과 동시에 전명건은 공격, 이희준은 이제 방어, 즉 창과 이제 방패와 같은 그런 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일어났고요. 전명건. 전명건 선수가 드림이 네. 강하기 때문에 이희준은 빠르게 돌면서 아마 장기전으로 성적을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자, 2학년 전명건. 네. 3학년 이희준. 자, 팔을 뺐죠. 자, 멈췄습니다. 아, 이제 이준 선수가 아주 좋아하는 삿바 잡은 형태로 됐는데 자, 본인이 먼저 팔을 뺐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네. 경고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명근 선수도 손을 뺐고요. 네. 이제 입장에서는 이준 선수가 좀 유리하게 삿바를 잡았고요. 아, 상대 이제 아래쪽 오금이나 뒷무릎 쪽을 노리겠죠. 자, 자, 오금. 네, 뒷무릎. 다시. 아, 장애용입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전명건 선수가 어느 정도 데뷔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을 서로 한 번씩 외쳐보죠. 위로 올라온 자세 전명건 네, 선수였대요. 자, 지금 끌어당기면서 발이 다가오자 오금을 당겨보려고 했는데 오금에 또 뒷무릎까지 예, 완벽하게 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세를 잡고 들어갑니다. 자, 어렵게 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전명건 선수가 먼저 일어났고 이희준 선수 따라옵니다. 자세. 자, 네, 들어갑니다. 자, 자세가 먼 거 보니까 이희준은 또 한 번 장기전으로 자, 가죠. 그렇죠. 자, 손을 빼고 삽니다. 이희준 잡치기 수도. 자, 앞다리 빠졌고요. 버티면서. 자, 주심의 중지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네. 자, 지금 경기를 보니까 이희준 선수 뭐 오른쪽 발목이 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네. 상태가 괜찮아 보입니다. 경기력 괜찮고요. 아, 전명건 선수 10살이 지금 자, 공격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자, 뿌려치기. 들어옵니다. 삿발을 놓쳤어요. 자, 이제 15초 남았는데요. 15초 흘러가면 이제 이준 선수 경고 받습니다. 네. 아마도 자, 계속하죠. 계속 전명건이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게 경고를 이나 하나 유도를 할 것 같은데요. 네. 자,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명건 선수. 네. 자, 끌어옵니다. 끌어치기도 잘 피해냈고요. 자, 자, 1분의 시간이 못 흘러갑니다. 네. 아, 첫 번째 판부터 지금 소모전이에요. 네. 아, 무리한 공격보다는 상대방에게 일단 경고를 하나 안겨주고 가겠다. 전명건 선수의 작전인 것 같은데요. 네. 손을 먼저 빼면서 경고를 네. 받는 이희준. 전혀 이제 삿발을 당기지 않고 계속 이 방어 자세를 취했던 전명건 선수예요. 네, 결승전이다 보니까 이제 무리함보다는 좀 안전한 쪽을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네. 30초 연장전 경고를 하나 받고 있는 이희준. 네. 네, 30초 연장전에서 이희준은 이제 강하고 빠르게 전명건을 몰아붙이겠죠. 어차피 30초의 시간이 지나가면은 본인이 1패를 안기 때문에 자, 무조건 적극적인 공격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너무 방어적인 자세로만 있다면 전명건 선수도 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네. 기회가 오면 또 승부수를 한번 던지는 것도 승부를 내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네, 준비 자세를 갖추고 있고요. 전명건 이준 네. 연장승 들어갑니다. 자, 끌고 들어갑니다. 이준 안다리 빠졌고요. 자, 앞뿌려치기 다시 한번 네. 자, 장의 경기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네. 22초가 남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장애 경기가 됐고요.
지금 뭐 양쪽 감독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다복 감독과 네, 한다복 감독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고등학교 송곡고의 네, 최창목 감독이죠. 그렇죠. 자, 22초 대결 역사급 결승전. 땀은 전명권 선수가 더 많이 흘리고 있어요. 이거 방어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죠. 네, 굉장히 그 에너지 소모가 많은데 신중하게 삿발을 잡고 일어섰고 남은 시간은 22초. 마음이 급한 쪽은 이희준 선수입니다. 됐어요. 22초 대결. 자, 뒤에 보고 있는 이희준. 자, 자 이제 선 빼면서 갑니다. 이희준. 자, 이제 쏟아 보여야죠. 당깁니다. 남은 시간은 버티는 손명권. 자, 이제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이희준. 자, 버티면서 자, 갑니다. 무릎 잘 빠졌고요. 네, 자, 그렇지. 그럼 당기죠. 자, 오, 네, 자, 위에서만 손명권. 꼭뒤집기 기술이 나왔네요. 아, 네. 6초를 남기고 한 판을 가져갑니다. 자, 이준 선수는 계속적인 공격 시도였거든요. 네. 네, 지금과 같이 이 경기 운영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이제 30초 남은 연장전에서 경고를 하나 안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급해졌었던 이준 선수가 무리한 공격을 하다가 아하. 이제 꼭지짓기라는 기술인데 상대방이 이제 뒷목을 네. 누르지 않습니까? 무게중심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이러면 자 공격을 네. 시도하던 이준 선수 이제 역으로 지금 네. 당하고 말았고요. 아, 자 2학년인데요. 전명권 선수 아주 패기 있는 경기를 보기 좋습니다. 네. 한다복 감독 두 손을 끈끈 쥐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한다복 감독도 현역 시절에 힘께나 쓰는 선수였었는데 네. 아, 이 전명근 선수도 스승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한 판을 아주 어렵게 따내는 전명근 선수. 자, 2학년. 이준 선수 3학년. 자, 이준 선수의 적극적인 공격을 다 받아냈어요. 네, 그렇죠. 조금 경기 운영 면에서는 이 오히려 2학년 전명근 선수가 조금 더 노련한 모습을 이 첫 번째 판에서 보여줬습니다. 네. 이준 선수는 본인의 스타일대로 잡게 되면은 빠르게 좀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시간에 쫓기면서 전명근 선수에게 아쉽게 1패를 먼저 했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판입니다. 이준 선수의 체력 소모가 좀 많았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방어만 하고 있었던 전명권에 비해서 이준 선수가 체력 소모가 클 수밖에 없었죠. 네. 자, 두 번째 판. 네, 시작됐는데요. 자 호흡을 돌리면서 끌고 들어옵니다. 네, 팔을 뺐습니다. 또 한 번. 자, 이준. 자, 이제 잡채기나 배지기 기술 과감하게 이준 네. 선수 한번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좌우로 움직여보고 있는 이준 선수. 네. 자, 끌어당깁니다.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 판만 그렇죠. 이준 선수. 이준. 자, 이제 결승전입니다. 남은 경기 없어요. 본인이 네. 공격을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판씩 주고받으면서 1대1. 네, 지금처럼 이제 과감한 공격을 하니까 승리를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 경기는 너무 소극적이었거든요. 네. 지금 팔을 바깥쪽으로 빼잡으면서 이 전명건의 왼팔을 완전하게 제압을 했어요. 네. 네. 자, 끌려오는 전명건 선수. 자, 힘겨운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이 이준 선수 발목 상태가 좋아 보이지는 않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힘이 좋은 전명건 상대로 상당히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네. 네. 세 번째 판을 위해서 모래판 위로 올라서는 자, 이제 두 선수. 전명근의 입장에서도 쉽지 않아요. 드는 씨름을 해야 되는데 이 이준 선수는 도망가는 씨름이거든요. 점점 이제 땀이 나지 않습니까? 몸이 네. 미끄러워지면서 도망가는 이희준의 입장에서는 조금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를 당겨 붙이고 싶지만 자꾸 미끄러지면서 이희준 선수가 도망을 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명건 선수 힘을 좀 한 번에 몰아서 가만히 기술을 좀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예선전부터 굉장히 많은 경기수를 소화하면서 체력이 거의 바닥났을 두 선수일 텐데 이제부터는 이제 정신력입니다. 자, 끝까지 집중하고 경기 임해야겠습니다. 자, 준비. 세 번째 판. 또다시 팔을 뺄 기회를 이희준 선수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거리를 두고 전명건에게 가까이 다가서지 않고 있는데요. 자, 무릎 쪽을 슥쩍 손을 대봤다가 지금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자, 팔을 뺐고요. 네. 아, 지금 전명건 선수가 여기서 장애입니다. 아, 이번에 다행이에요. 네. 전명건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팔을 뺀 상태에서는 이준 선수가 할 기술이 많습니다. 네. 전명건 선수가 좀 색깔을 놓치면 안 되는데 아버지 전민수 차장 지금 갈 곳이 없어요. 네. 경기부를 해서 지금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니 또 관중석에 앉을 수도 없고 아들의 경기를 굉장히 긴장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41초. 41초의 시간이 남아 있고요. 이준 선수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전명권 선수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인 반면에 자, 전명권 선수 계속해서 이 이준 선수에게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준 선수가 팔을 뺀다고 이제 본인도 같이 팔을 빼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팔의 힘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인 스타일이 아닌 이준 선수 스타일에 오히려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네.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본인의 기술을 해야 됩니다. 자, 들어갑니다. 아, 허리사빠 힘이 많이 빠져 보이네요. 자, 선을 빼면서 이쪽. 아, 여기서 또 같이 놓으셨어요, 전명건. 네. 자, 전명건 위에서 누르고 있죠. 네, 위기인데요, 전명건 입장에서는. 자, 끌어옵니다. 끌어옵니다. 다시 한번 장외. 아, 네. 자, 26초 남아 있고요. 아, 지금. 자, 상대도 힘들다. 상대도 네. 힘들다. 네. 네. 똑같이 힘든 거죠. 그렇죠. 내가 지치면 나머지 않게 상대도 이제 네. 지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인전 펼쳐지는데 가장 힘겨운 승부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네, 가장 오랜 시간 경기를 하고 있는 두 선수인데요. 네. 아직까지 26초가 남아 있고요. 네. 총 34명의 선수들이 역사급에 출전했는데 이제 두 명의 선수만 남았거든요. 예선전부터 네. 이종민 주심도 네. 선수들과 네. 같이 땀을 흘리고 있어요. 땀이 흠뻑입니다. 네. 네. 지금 이 두 선수는 한 경기지만 이종민 주심 네. 같은 경우에는 결승전 7경기 모두 지금 주심을 보고 네. 있기 때문에 야, 체력 소모는 만만치 않죠. 자, 이렇게 해서 네, 26초. 자, 손을 뺍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자, 다시 한번 전명호 네. 선수도 팔을 뺍니다. 많이 지쳐보이는데 네, 반대쪽으로 숨으면서 들어보다 이준 자, 이준 선수에게 기회가 왔어요. 네. 자, 파고 들어갑니다. 자, 목을 완전히 제압하고 네. 자, 전명권 선수의 목을 네. 좀 제압했으면은 이준 선수 좋았을 텐데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자, 라프에 그렇죠. 끌어당기면서 자, 뒷무릎 네. 잘 피했고요. 다시 한번 전명권이 경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 네. 여기서 시간이 못 올라갑니다. 아, 정말 쉽지 않은 대결이 펼쳐지고 네. 있습니다. 일단은 팔을 뺀 상황은 이희준이 유리했지만 시간이 모두 지나면서 네. 경고를 하나 받게 됐고 다시 이제 전명권이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정말 네. 어려운 승부가 펼쳐지고 있어요. 네, 첫 번째 경기와 이제 똑같은 양상이 펼쳐질 텐데요. 전명권은 이 30초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의 기술을 막아내고 버텨내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경고승을 얻어내려고 할 것이고요. 네. 이희준은 자, 상당히 이제 걱정이 앞섭니다. 30초밖에 남은 시간은 없고 본인은 경고를 하나 받았기 때문에 30초 안에 무조건 승부를 내야 되는데 네. 지금 땀까지 흐르고 체력은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쉽지가 않거든요. 아, 이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네. 전명근 선수가 이희진 선수 땀을 열심히 닦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네. 땀이 많이 묻어 있으면 본인에게 유리할 게 없거든요. 공격하기 네. 힘들어요. 네. 그렇죠. 한다복 감독과 최청욱 감독 두 감독 모두 손이 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꼭 모으고 지금 기도하는 심정으로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아마 저 감독의 두 손 선수들이 삿바잡는 그 힘보다도 더 강하게 잡고 있지 않을까. 네. 최창목 감독, 한다복 감독 속을 끓이고 있어요 지금. 네. 30초 연장 승부. 첫 번째 판도 연장 승부였고요. 네. 세 번째 판 역시 연장 승부로 갑니다. 체력 소모전, 시간 소모전. 자, 연장 승부. 네, 자 이제 이희주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무리한 빗장. 자, 비너치기! 전명근! 자, 2학년인 전명근이 네. 3학년을 누르고 자, 첫 번째 1위를 네. 차지합니다. 전명근 선수. 자, 첫 우승을 차지하는 전명건 선수입니다. 정말 혈전이었습니다. 혈전. 네. 아, 정말 힘겨운 승부. 자, 아직 보실 힘은 남아 있죠. 네. 네. 아, 자, 진시현 이혁준 선수 장사급 오늘의 마지막 경기. 결승전 무대. 자. 진시현 선수, 대구 능인고 2학년 선수입니다. 압도적인 피지컬을 자랑하고 있는 진시현. 197에 135kg. 네. 고등부 장사급 중에 아마 최고의 피지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3학년 한건 선수를 꺾으면서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혁준 선수. 홍사빠 인천 부평고등학교 3학년 이혁준 선수입니다. 자, 앞선 경기에서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권민서 선수를 가볍게 누르고 올라왔습니다. 네. 엄청난 이 허벅지 근육을 자랑을 하고 있는 이혁준 선수입니다. 자, 이번 대결도 지금 2학년 대 3학년 대결인데요. 네. 차사파 진시영 선수는 지난해 전국체육대회 장사급 3위를 차지한 전적이 있고요. 이혁준 선수는 올해만 벌써 장사급 두 번이나 우승의 자리에 올랐었습니다. 네. 들배지기가 주특기인 두 선수 간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은 이제 체중은 135kg로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시름판이 네. 꽉 찼죠, 두 선수 들어오니까. 제가 계산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두 선수 신장차가 15cm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자, 135kg와 138kg입니다. 네. 지금 들배지기를 아주 잘 구사하는 이혁준 선수인데 들배지기가 쉽지 않겠어요. 상대가 삿발을 잡고 일어서면 상당히 멀리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5cm라는 신장차 때문에. 네. 아, 그렇다면은 그 선수의 이제 들어올리기 위해서 다가설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제 상대방의 이 턱걸이 같은 뒤치기 기술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삿발. 네, 허리춤을 꽉. 쥐고 있는 진시현 선수. 네, 진시현 선수의 예선전부터 경기를 보게 되면 압도적인 피지컬이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당황하는 선수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자, 고등부 개인전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요. 네. 장사급 이 두 선수. 자, 첫 번째 판. 대단한 두 선수간이 맞붙게 됐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들배지기 갑니다. 일단 들었어요. 들배지기! 돌아야죠, 돌아야 돼요. 성공입니다. 이혁준. 이혁준 선수. 아, 이혁준 선수 대단합니다. 네. 자, 182cm. 네. 아, 조금 좀 거리감이 있기 네. 때문에 들배지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가볍게 들배지기로 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게 들어올려주는군요. 네. 네. 15cm 신장차인데. 지금 이 엉덩이 쪽에서 허벅지 이어지는 이 라인을 보게 되면 네. 이 허벅지 두께를 보십시오. 이 허리 쪽하고 굉장히 강합니다. 힘이 들배지게 당하는 진시영 선수예요. 네. 지금
이시영 선수의 이 큰 키도 전혀 맥을 못 쳤었던 경기가 보여줬습니다. 김건 선수를 꺾고 나온 진시영. 이혁준을 꺾고 나온 권민서를 꺾고 나온 이혁준. 네. 이혁준 선수가 조금 진시현을 맞이해서 고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첫 번째 판은 예상과는 달리 정말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네. 자, 한 판을 먼저 따내고 있는 이혁준 선수. 자, 두 번째 판. 어깨 높이가 지금 차이가 나죠. 네, 뭐 신장차가 15cm나 나기 때문에 어깨의 위치는 이제 당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보통 이 정도의 신장차면은 이 상대방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혁준 선수의 입장에서는 들배지기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한 이 허벅지 힘 때문일까요? 가볍게 첫 번째 판은 진시영을 들배지기로 마무리했던 이혁준입니다. 네. 이전 선수 기술을 받고 볼 수도 있고 일단 1차적인 방어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상대방과 조금 더 거리를 두면 좋아요. 진시현 선수 본인의 키를 좀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자, 상대에게 이제 밀리지 않기 위해 고개를 잡고 오른쪽으로 두고 있는 진시현 선수 좀 주의를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주심으로부터. 자, 머리로 낮춰야 되는데 경고를 받죠. 진시현 선수 경고. 네, 진시현 선수 머리로 상대를 밀지 말고 다리 삿발을 당기면서 상대를 좀 우측으로 몰아놔야 됩니다. 네, 자꾸 머리가 올라오는데요. 네. 자, 또 한번 경고 받으면 안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안따르기 슛! 빠지면서 다시 한번 들려지게 돌아야죠. 돌아야 됩니다. 돌아갔습니다. 이혁준의 들배지가 성공한 것으로 승부가 났고요. 비디오 판독 없이 두 판세 그대로 이혁준. 네. 아, 진시영 선수가 좀 부담을 갖고 있었던 두 번째 판이었어요. 자, 중학교부 단체전 이제 결승전 무대가 펼쳐지고 자, 새노을 중 점천 중에 탈락, 신어 중 마산 중에 맞대결로 성사가 되었습니다. 자, 결승전 무대입니다. 김범준 주심, 이근식 부심, 김원식 부심이 함께합니다. 김범준 심판위원, 부심의 이근식, 김원식 심판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결승전 청사법입니다. 강도경 부장과 의상훈 감독이 지휘합니다. 경상남도 신어중학교 선수단 입장. 네, 청사법 신어중학교 선수단 출전. 자, 올해 세 번째 결승 진출입니다. 네. 아, 무국중학교와 새노을중학교를 차례로 누르고 결승 무대를 밟았습니다. 자, 박성빈, 김정환, 강태성, 김민수, 전현두, 김주아, 주장 김대원 선수 그리고 허상훈 감독입니다. 신명의 라이벌전이네요. 네. 자, 홍사파 경상남도 마산중학교 선수단 출전. 네, 올해 이제 두 번째 결승 진출 무대가 되겠습니다. 진주남중과 점촌중학교를 차례로 누르고 결승 무대를 밟았습니다. 김도윤, 정윤, 이은우, 김윤호, 박정훈, 주장 강세윤, 그리고 조민서 선수의 출전이고요. 심현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자, 첫 대회 신호중 우승, 두 번째 마산중 우승, 세 번째 신호중 우승, 이게 네 번째 대회인데요. 네. 자, 어떤 중학교가 우승하게 될지 한 번씩 주고받을까요? 아니면 이제 신원중학교 3대 1로 훌쩍 앞서갈지. 진검다리 우승이라면은 이번 물음표에는 순서상으로는 마산중학교인데요. 네. 자, 어떻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예상을 또 무너뜨릴 수 있고요. 지난해는 이 마산중학교와 신원중학교가 세 번 결승 무대에서 맞붙었어요. 네, 신원중학교가 2대 1로 앞섰죠. 마산이 2승 1패로. 마산이 2승 1패로 지난해는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그렇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올해 세 번 대회에서는 신어가 2대 1로 앞서고. 네. 자, 1번. 네, 박성빈 김도윤 선수의 대결. 자, 박성빈 선수 2학년 학생이고요. 네. 자, 김도윤 선수 2학년입니다. 네.
지금 뭐 박상빈 선수는 지난해 초등학생이었지만 뭐 전직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네. 김도윤 선수는 올해 들어서 벌써 이 경장급에서 2위와 3위를 각각 차지했던 전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두 번의 우승 신화중학교, 한 번의 우승 마산중학교. 첫 번째 판 박상빈, 김도윤. 자, 들어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자, 들배치기. 안타리. 자, 김동용. 자, 박성빈 선수 조금 좀 적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본인이 이제 초등학교 때 상대하던 선수들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드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중심이 높은, 즉 서서 들었다라는 안다리.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아. 네. 아래쪽 공간을 너무 허용을 해준 채 들배지기를 시도하다가 지금 안다리에 기습적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자, 상대적으로 김도윤 그렇죠. 선수는 좀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판을 김도윤 선수가 먼저 가져가고요. 마산중학교는 학삼배에서는 3회 대회 우승, 16회, 19회 대회. 학삼배는 총 3번의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신화중학교는 지난 20회 대회가 학삼대로서는 첫 우승이었습니다. 아, 두 감독의 영향이 정말 뛰어나죠. 네, 허상훈 감독과 심우영 감독. 네. 아, 둘은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지만 정말 신우의 라이벌이에요. 네. 네. 지난해와 올해 아주 이 두 감독 학교 간의 치열한 접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판. 자, 갑니다. 자, 들배치기 다시 한번 안타리 들어갔는데요. 자, 버텼고요. 자, 안타리 들배치기. 자, 놓고 다시 떨어집니다. 자, 박성별의 공격이 무사히 다시. 자, 장의 용기입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박성빈 자세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들어서 안따리 기술을 허용을 했었는데 아, 두 번째 판은 이 아래쪽을 김도윤에게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어, 네. 잘 빠져나왔죠. 그리고 밧다리 아, 들어갔다가 다시 네. 네. 드는 자세를 조금 낮은 상태에서 상대를 끌어붙여 네. 들어올리면 기술을 걸기가 수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런 점이 조금은 미흡해 그렇죠. 보이는 박성빈 선수입니다. 자, 지난 초등 시절에 지난해 용장 1위를 차지했던 박성빈 선수였고요. 네. 김도윤 선수는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3위와 2위를 네. 한 번씩 차지한 전적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대결인데요. 박성빈 네. 김도윤. 자, 갑니다. 자, 서서는 안 돼요. 낮은 상태에서 들어올렸죠. 배지기 들어갔어요. 돌아야 됩니다. 버티는 김도윤. 자, 잡혔고요. 장의 여기. 아, 정말 대단한 승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 박성빈 선수 들배지기에서 지금 완벽하게 허리가 들어갔는데 미처 회전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 만만치 네, 거의 잡았던 네. 경기를 놓쳤어요. 자, 이 부분에서 들배지기 완전히 가랑이 사이로 허리가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회전을 해줬어야 됐는데 접촉이 끌려다닙니다만은 네. 네, 못 쳤고요. 김도윤 선수 아, 방어가 아주 좋았습니다. 네. 하지만 상당히 위험했던 순간이에요. 자, 박성빈 선수가 지금 또 잘 버티고 있고요. 네, 박성빈 선수 학습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 처음에 안다리 기술을 허용을 했었는데 자, 두 번째 세 번째 네, 계속해서 자, 갑니다. 자, 끌어당깁니다. 자, 드래시 수동. 자, 낮은 자세. 무릎 잡고 있는데요. 자, 드라지마. 자, 밧다리. 밧다리. 다시 한번 밧다리 빠졌고요. 아, 또 빠져나가는 김도윤. 아, 네, 주심의 중지 신호. 네. 경기장 중앙으로 이동을 했고요. 다시 시작됩니다. 7초의 시간이 남아 있고요. 아, 어깨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김도윤 선수 이제 네. 조금씩 조금씩 어깨를 낮추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자, 밧다리. 밧다리. 수고합니다. 박성빈. 네. 박성빈. 균형을 맞춥니다. 아, 대단합니다. 아, 네. 지금 김도윤 선수에게 거의 배 쪽까지 어깨를 빼앗겼었는데 자, 여기에서 밧다리 기술을 성공합니다. 어, 이건 네. 네, 좀 무리한 네. 밧다리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그렇죠. 배치기로 갈 수도 있는 네. 상황인데 네. 대단합니다. 와, 끝까지 걸고 넘어갔죠. 네. 자, 지금 거의 한 40초 승부였거든요. 두 번째 네. 판이 거의 뭐 5분 간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대회 1위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 네. 경상남도의 이 최강의 학교 자존심을 놓고 지금 두 학교가 벌이는 접전이라서 아 정말 이 1번 선수부터 1대1 아주 네.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23년도에는 신어중학교가 3번은 우승, 마산중학교가 2번의 우승을 차지한 전적이 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판. 자, 올라왔습니다. 자, 세 번째 판. 자, 갑니다. 자, 드리블치기. 그럼 당겼어요. 자, 그럼 버팁니다. 드리블치기. 놓고 다시 한 번. 네, 방어 드라인 김도현. 다시 네스포. 배지기 성공합니다. 박설빈. 김도현 선수와 박성빈 선수의 아주 흥분한 대결인데요. 네. 아 너무 크게 넘어졌어요. 박성빈 네. 선수 배를 움켜쥐면서 내려갑니다. 자 김도현 선수 승점을 마산중학교에 먼저 안겨주면서 그렇죠. 기선 제압에 들어갑니다. 자 지금도 어깨가 너무 빼앗긴 들배지기. 상태에서 들배지기를 무리하게 했어요. 들배지기가 안 들어갔고. 예 여기에서 이제 역으로 배지기를 성공시키죠. 네. 네. 안간 힘으로 네. 버텼어요. 네. 아 지금 마산중학교 응원석인데 이긴 선수보다 지금 더 기뻐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첫 번째 경기부터 아주 후끈합니다. 7번의 대결을 펼쳐서 1등으로 먼저 앞서는 마산중학교 2번 소장급 김정환 선수와 정윤 선수의 대결이고 아. 자 지금. 이번 학상배에서 네. 모두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의 대결이죠. 네, 청사파 김정환이 이 소장급이죠. 소장급. 65kg 우승을 차지한 선수가 되겠고요. 네, 2학년 그리고 정윤 선수는 한 체급 아래죠. 경장급에서 네. 네. 경장급에서 우승. 네. 청사파가 65kg급 우승자 김정환, 홍사파가 60kg 이하급에서 우승한 네. 정윤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개인전 우승 선수 간의 대결인데요. 네. 자 정윤 선수는 단체전 한 체급을 올려서 소장급으로 출전. 네. 뭐 심리적으로 본다면은 김정환 선수는 이겨도 본전인데요. 네. 자 이 정윤 선수는 여기에서 뭐 저도 한 체급 위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정당하게 받아들일 네. 수 있죠. 마음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지금은 정윤 선수가 경고를 네. 받습니다. 지금 김정원 선수가 이 힘씨름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네.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발 들배치기에서 밀어치기 성공합니다. 김정환. 네. 정윤 선수 자, 경장급 우승자긴 하지만 지금 한 체급 위에 우승자 김정환의 힘을 제대로 느껴봤던 한 판이에요. 네. 한 판이야. 알았나. 자, 3초 승부를 보여주는 김정환 선수. 들배지기. 아, 지금 오금을 잡았지만 뭐 전혀 개의치 않고 네. 밧다리 기술까지 피해내면서 밀어치기로 마무리 짓는 김정환이었습니다. 정윤 선수가 뭔가를 지금 해보려는 시도인데. 네, 오금을 잡고 밧다리 기술 갔는데 네. 뭐 김정환 선수 꿈쩍을 하지 않았어요. 네. 마치 뭐 폭풍에 휩쓸려 가듯이. 네. 이게 5kg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네. 자, 김정환 선수. 하지만 이 정윤 선수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기술이 상당히 좋거든요. 자, 아주 뭐 배짱 두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김정환 선수죠. 자, 13대 소장급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김정환 선수. 소장급에서는 지금 최강입니다. 네, 김정환 선수는 롤모델이 윤필재 선수라고 해요. 네. 상당히 힘이 좋은 선수인데 자, 그 선수처럼 강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씨름을 하고 싶다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판 역시 이 김정환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네. 한 판이었습니다. 자 정윤 선수의 반격이 과연 나오게 될지 네. 두 번째 판. 자, 정윤 선수가 한때 400만 뷰 이상을 기록했던 엄청난 인기를 네. 보여줬었던 선수인데 자 좋은 모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들어갑니다. 자 들었어요. 들어치기. 들어치기에서. 멈춰섰어요. 자, 잡채기! 정용! 예상했는데요.
한 판을 만회하면서 1대2를 됐습니다. 좀처럼 이 드는 기술을 잘 보여주지 않았던 정윤 선수인데 네. 들배지기가 주특기인 이 김정환을 상대로 자, 이 기습적인 들배지기 자, 김정환이 이 부분에서 마지막에... 야, 뽑아들었고요. 네. 우측으로 회전을 하면서 버티고 네, 완전히 낮추면서 버티는 이 김정환 오금을 잡으면서 뒤집기로 잡채기. 가려고 했는데 네. 아, 네. 잡채기를 당했어요. 김정환이 밑으로 파고들어서 이제 뒤집기를 보려고 했는데 오금을 지금 딱 잡으면서 완전히 네. 방어를 했거든요. 정유현 아, 여기에서 잡채기 기술 들어갔죠. 역시 한 체급 아래긴 하지만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온몸에 네. 지금 힘을 실었죠. 네. 자. 박수를 쳐주는 심우영 감독이고요. 네, 이 두 선수 간의 이 승부로 인해서 이 두 팀의 우승 여부가 판가름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지금 한 체급 아래인 정윤을 이 소장급으로 올린 심우영 감독 이 전략이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네. 사실 이 한 체급 아래 선수를 한 체급 올려서 출전시킨다라는 것은 상당한 이 모험이거든요. 이겨주면 이득을 두 배 이상 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자, 세 번째 판 김정환 정윤. 하상훈 감독 지금 한 판은 김정환 선수가 지금 상당히 긴장을 네. 한 것 같은데요. 자, 자 세 번째 판 하면서 자비로 치기. 자, 김정환. 네. 자, 아, 뭐 지금 우승이라도 네. 한 것처럼 김정환 선수 매우 기뻐합니다. 자, 소장급 최강자 김정환 선수 한 판을 뺏겼습니다만 네. 그래도 승리를 잡아냅니다. 아 역시 5kg의 체급차를 극복하기가 조금은 힘들었었던 정윤 선수입니다. 네. 자, 지금도 돌면서 힘을 분산시키고 들어보려고 했는데 전혀 그 기회를 주지 않았던 김정환 선수. 자 그래도 김정환 선수를 네. 상대로 한 판을 뽑아냈어요. 네. 정윤 선수. 나날이 기량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 역시 이 힘 김정환 선수 네. 대단합니다. 네. 네. 나중에 윤필재 선수가 이 경기 보면 네. 한번 좀 김정환 선수에게 특별지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힘이 딱 느껴지죠. 네. 아 지금 심우영 감독 아 작전 실패했다라는 네. 표정이실 것 같은데. 네. 자 기대감을 갖고 정윤 선수를 투입을 하긴 했는데. 네. 네. 아 역시 버건 아. 상태였습니다. 네. 자 우승 세레머니인가요? 벌써 우승 감독. 네. 자 이렇게 해서 팀 균형을 맞췄습니다. 1대 1. 뭐 정윤 선수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3번 청장급으로 갑니다. 강태성 이은호 선수의 대결이고요. 청사과 네. 강태성 선수가 또 앞선 체급별 경기에서 청장급 2위를 차지했죠. 네. 네. 개인전에서 2위를 차지. 올해도 벌써 시도대항 대한체육 회장팀 2관왕이에요. 네, 지금 3관왕을 노리다가 실패를 네. 했는데요. 자 그리고 이훈우 선수 자, 올해는 이제 입상만 있습니다. 증평에서 준우승, 네. 소년체전에서 3위, 소장급에서의 예, 성적이고 네. 3위 전국체전은요. 그 선수도 이제 라이벌 구도죠. 이 4강전에 수시로 올라오는 두 선수이기 때문에 아, 이 두 선수의 경기도 좀 치열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강태성, 이은호. 두 선수 모두 들배지기가 주특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청장급. 시작과 동시에 이제 뽑아 올리겠죠. 자, 반짝반 갑니다. 자, 잡치기, 들배지기 들었어요. 갑니다. 안타리, 안타리 걸렸고요. 안타리, 안타리. 버티고 다시. 자, 배지기 성공합니다. 아, 지금 계속해서 기술을 교환했어요. 네. 상당히 지금 교과서적인 기술이었죠. 안다리 기술이 빠지자마자 배지기 기술이 들어갔던 자, 네. 강태성이었습니다. 자, 정작 그 2위를 차지했던 강태성 네. 선수. 자, 들배지기가 실패를 실패. 하자 안다리 바로 들어갔고요. 안다리 빠지면 바로 배지기거든요. 네. 네. 아, 배지기로. 네. 뭐, 교과서와 같은. 연결 기술이었습니다. 버티는 듯 했습니다만 네. 배지기를 버티지 못하는 이훈 선수. 자, 한 판을 먼저 가져가는 강태성. 자, 두 번째 판을 위해서 올라옵니다. 현재 1대1에서 이제 앞서 나갈 팀은 어디가 될지.
두 번째 판. 많은 기술들을 볼 수 있는 박태성 선수와 이윤호 선수인데요. 자, 뭐 첫 번째, 자, 이 강태성 선수 처음 선제 기술에서 좀 위기가 있었으나 이제 안다리와 배지기 연결 기술을 지키면서 이제 1점을 앞서가는데, 자, 이윤우 선수의 드는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초반에. 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또 한 번 드는데 안다리 기술 갑니다. 강태성 안다리가 맞돌리기 성공하는 강태성이 또 한 점을 만회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신화중학교가 앞서 나가는 상황이 됐어요. 이윤우 선수의 패배, 강태성 선수가 승리를 잡아냅니다. 자, 들배지기 안타에 걸렸고요. 네, 시작은 좋았는데 드는 자세가 높다 보니까 자꾸 이, 자, 이윤우 선수 강태성에게 안타리 기술을 좀 허용을 했어요. 네. 네. 조금 더 낮은 자세에서 상대를 들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윤우 선수. 안다리 기술로 시작해서 멋진 두 번째 승리를 거둔 강태성입니다. 장훈 감독이 지금 환호를 하기에 바빠요. 네. 이번 연달아 승리를 거두었고요. 자, 4번 용장급 김민수, 김윤호 선수의 대결. 자, 3학년 대 2학년 대결. 김민수 선수가 3학년 181-74. 올해 시도 대형 용장 3위. 그리고 김윤호 선수 2학년 168-75. 자, 입상 전적이 없습니다. 김민수 선수가 신어초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김민호 선수는 북성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이제 들배지기가 주특기가 되겠는데요. 앞선 강태성과 이윤우 선수의 경기처럼 이제 뽑아들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아놨고요. 김민수, 김윤호. 자, 잡아치만. 자, 옹금 당기기. 옹금 당기기 갑니다. 버티는 김윤호. 자, 김윤호. 자, 밑으로 파고들면서 차치기. 김민수. 아, 지금 이 기술은 상대의 허를 찌르는 기술이었는데요. 네. 김민수 선수 들배지기가 주특기인데 갑자기 본인이 파고드는 씨름, 좀 오금 당기기에 이어서 잡채기로 승부를 지었습니다. 네. 아, 김윤호 선수 미처 예상하지 못한 기술이었을 텐데. 오금 당기기. 아, 네, 아주 전력이 좋았습니다. 기습적으로 오금 당기면서. 자, 위기에 닥친 네. 김윤호 선수인데. 자, 밑으로 파고들죠. 네. 여기에서 잡채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허를 찔렸어요. 네. 상대방이 이제 들배지기면 들어 올려야 되는데 갑자기 네. 갑자기 밑으로 파고드니까 김윤호 선수도 상당히 당황을 했을 거예요. 네. 자, 공단기기 다리를 빠져나오지 못했던 김윤호 선수 한 판을 먼저 내주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판. 네, 본인의 주특기 기술, 즉 자신이 가장 자신 있게 하거나 성공률이 높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기술을 던진다라는 것, 그것도 이 결승 무대에서 이 김민수 선수의 이 자신감이 상당히 네.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민수, 김윤호. 두 번째 판. 자, 두 번째 판. 자, 이번에 또 반대로 네. 들어 올립니다. 자, 들어서 들배지기. 맞습니다. 자, 한 다리로 버티는 김윤호. 자, 백구의 잡채기. 자, 김민수 두 판째. 자, 3대 1로 앞서 나가게 되는 신원중학교. 네. 아, 지금 뭐 김민수 선수는 상대를 상하, 좌우 모두 헷갈리게 만들어서 네. 아, 상대가 예측을 할 수 없는 기술들을 보여주면서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또 시작과 동시에 뽑아들었어요. 아, 들고 나서 자, 시계 방향으로 밀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로 네. 힘의 방향을 바꾸죠. 아주 영리한 플레이였습니다. 자, 상대의 힘을 이용할 줄 네. 알아요. 김민수 선수. 김민수 선수의 승리 3대 1. 자, 창원 마산중학교가 지금 몰리게 되는 상황이죠. 시작이 좋았었는데 지금 이제 3대 1로 몰리게 되는 마산중학교입니다. 네. 좋은 승리를 보인 김민수 선수. 자, 선택권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되죠. 5번 용사급 전현도 박정훈 선수의 대결.
3학년 맞대결입니다. 네. 선택권을 심우영 감독이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훈을 그대로 내보낸 것은 아무래도 전현두보다는 박정훈이 좀 우위에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청사빠 전현두 선수 앞선 개인전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박정훈 선수는 아직 전적이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대로 밀고 갑니다. 네. 전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위와 2위 그리고 앞선 개인전에서 3위를 차지한 전현두 전적에서 훨씬 앞서는 전현두에게 그냥 박정훈을 내보냈다. 자, 심우영 감독은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내보냈는지 경기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정훈 선수의 지금 컨디션이 지금 상승세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놓칠 수는 없어요. 체중은 비슷합니다. 전현두가 78, 박정훈이 80kg인데요. 신장에 있어서는 박정훈 선수가 올 때 큽니다. 네. 10cm나 큰 박정훈인데요. 자, 첫 번째 판. 심우영 감독의 신뢰대로 박정훈이 좋은 경기를 펼쳐 보여줄지 아니면 전현두가 이대로 경기를 끝낼지.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판. 자, 자 먼저 앞으로 앞으로 받치고 자, 위에서 누릅니다. 자, 박정훈 금단기기 성공합니다. 전두 선수가 한 판을 먼저 가져갑니다. 자, 마지막까지 몰리게 되는 장안 마산중학교. 네. 전현두 선수도 역시 이 밑으로 파고드는 오금 당기기 이런 기술이 주특기가 아니거든요. 다리 기술 주특기인데 또 한 번 이 박정훈 마산중학교의 호를 찌르는 오금 당기기 기술을 또 보여줬습니다. 자, 앞무릎 치고 중심이 흐트러진 박정훈의 오금을 잡으면서 바로 그대로 오금 당기기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박정훈으로서도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전현두 선수? 네. 이 신어중학교에서 아주 이번에 작전을 잘 세운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예측 못할 전혀 주특기 기술이 아닌 기술들을 지금 선수들이 첫 번째 판에 선보여요. 네, 하지만 두 번째도 똑같은 기술을 사용한다. 그러면 위험해질 수 있겠죠. 이번에는 전현두가 밑으로 파고드는 뭐 오금 당기기나 이런 기술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더 대비를 하고 나왔을 수 있는 박정훈 선수. 좀 본인의 큰 신장을 잘 활용을 해서 승부를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신중하게 삿발을 부여잡고 있는 박정훈 선수. 장 10cm 박진 전현두고요. 큰 박정훈. 신장의 지금 장점을 준비하죠. 뛰어 달려들 자세네요. 아, 우승 세레모니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자, 한 팔을 남겨놓고요. 네, 전현두 박정훈. 자, 두 번째 판. 자, 들배지기 맞붙었어요. 자, 들어서 들배지기 성공입니다. 성공! 네, 우승을 차지하는 신어중학교. 아, 자, 모래찜질. 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1번 대결만 지금 패배로 돌아갔고 네. 2, 3, 4, 5번 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는 신어중학교 단체전 우승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세 번의 우승을 가져갔었던 신어중학교 올해도 역시 첫 번째 대회와 세네 번째 대회 차례로 지금 우승을 하면서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앞으로 이 마산중학교와 신어중학교 이 경남의 강호들이 어떤 경기를 펼쳐 보일지 상당히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앞으로도 또 전국 장사 씨름 대회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또 계속 일어날지 계속해서 NBC 스포츠 플러스를 주목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용인대학교 김보겸 교수 함께했고요. 캐스터 신승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